이제 디테일 페이지, 아이템 페이지죠. 디테일이 아니라 아이템, 레시피 아이템 페이지의 컨텐츠를 결정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포털을 클릭하게 되면 주소가 이렇게 1번이라는 주소가 할당되어 있죠. 즉 그러니까 우리 레시피의 아이디가 주소창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레시피 아이템 웍스라고 하는 페이지가 모두가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주소창에 주소가 달라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주소창의 주소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페이지 내용을 동적으로 또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페이지는 레시피 아이템 컴포넌트 TS 파일입니다. 그죠? 이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레시피 아이템 컴포넌트 HTML 파일의 내용, 표시된 내용의 상당 부분을 결정을 하죠. 먼저 할게 컨스트럭트에서 우리 새로운 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우트입니다. private route 에서 activated route activated route 를 쓰면 됩니다. 자동으로 인서션이 됐네요. 그래서 activated route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주소창에 있는 현재의 그러니까 라우팅 프로그램 라우팅 모듈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 그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activated route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this 점 라우트 점 파란 맵 파란 맵이 뭔지 보면은 observable를 return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bservable를 return하는으로 되어 있죠. observable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subscribe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that subscribe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받았어. 바람을 받죠. 받았어. 그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람이 뭐가 있는지 부터 한번 보죠. 바람 로그에서 바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ipe item component ts 파일이니까 여기 이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recipe item을 로드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실행되어서 console log 화면이 펼쳐지겠죠. 리사이프에 들어가서 리스트에서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파람 나왔죠. 파람 보니까 키가 있고 키가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람 아이디에 대해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뭐예요? 모듈, M 모듈입니다. 모듈의 TSL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지금 주어진 것이 1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리스퍼 아이템 컴포넌트 TS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요것은 지워버리고 subscribe 한 다음에 params를 점을 찍으면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get을 쓸 거예요. get 한 다음에 get에 대한 펑션의 내용을 보니까 아규먼트로 스트링을 가지고 있죠. 네임 스트링입니다. 그죠? 그래서 받을 get할 스트링 아이디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디를 받아옵니다. 이 아이디가 뭔지 볼까요? 로그에서 아이디 아이디 이거 아이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은 뭔가에 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let id equal 이렇게 id는 number num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스트링은 여기다 담을 수 떠돼 있죠. 왜냐니까 get 펑션을 보니까 get에서 리턴하는 값이 스트링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스트링을 num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는 플러스만 기호만 붙여주면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로드해서 보면은 리사이프에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1번 나타났죠. 근데 1번이 바로 나타났네요. 어떻게 들어가기도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리사이프 아이템 컴포넌트 TS가 바로 구성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화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지금 1번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리사이프 지금 아무것도 없죠? 리사이프 들어가고 리사이프 리스트 들어가고 클릭하면은 이때 이제 1번 도출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짬뽕을 클릭하게 되면 2번이 도출됩니다. 이제 아이디로 우리가 바로 인출을 했으니까 이 아이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뭐가 있느냐니까 주로 이제 여기서 서비스로 불러오죠.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펑션을 호출한 다음에 이 아이디 값을 아규먼트로 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웹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